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저는 케냐 이한용 선교사입니다. 선교지에서 감사는 생존 도구입니다. 감사가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기 때문이죠. 비단 선교지뿐이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감사하며 주님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부를 찬양은 주 품에라는 찬양입니다. 다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인생의 파도를 헤치고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은데 나중에는 커져서 나무같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산이 다른 데로 옮겨지라고 해도 옮겨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니까 배를 타고 건너편 호수로 가자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가다가 강풍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무엇이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고 최악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 4년 전인가요? 우리 영산 미션센터에 채플을 건축하였습니다.
사실 건축비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적은 금액으로 믿음에 순종하여서 건축을 시작하였는데 쉽지만은 않아였습니다. 제 자신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면 그 성전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또 어느 순간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그 설계도 도면을 바라보면서 건축비 걱정에 점점 사이즈를 줄였던 기억이 납니다. 성전 건축을 하면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외상으로 시멘트 200보, 300보를 가져다가 와서 공사를 진행한 적도 있었고요. 또 외상값을 달라고 하도 전화를 받아서 전화기를 꺼놓고 잠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비단 형통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건축을 1년여간의 건축을 하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왜 이러한 시련과 고난이 나에게 닥칠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쳤죠.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많은 성도님들이 40일을 완주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실까 기대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평탄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공격과 또는 여러 환경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듯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인생에 큰 파도가 칠 때 많은 사람들은 흔들리는 배를 봅니다. 차오르는 물을 보면서 두려워하지요. 눈앞에 놓인 현상과 상황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찾고 바라봅니다. 두려워하던 제자들은 뱃머리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폭풍과 파도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바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더 잘 믿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증을 하며 오늘 감동기도를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이 간혹 기도 부탁을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저에게 개인적으로 아주 심각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탁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의 고등학교 때 친구는 본인의 자신의 아들이 아파트에서 놀다가 고층에서 떨어져서 머리로 떨어져서 심하게 다쳐서 중환자실에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급한지 선교지에 있는 저에게 기도 부탁을 요청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신앙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그 친구는 새벽 철야 할 것 없이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계속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알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지요. 그 결과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그 10살 된 아들이 회복하였고 지금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변화된 것이 있다면 그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 안에 바로 섰다는 것이죠. 또 두세 가정에 저에게 기도 부탁을 비슷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인의 아들이 알 수 없는 뇌 쪽에 심각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지금 병원에 있고 의사 선생님도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해서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처리하고 매일같이 처리하고 기도하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힘든 시간들을 기도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겨냈더니 지금에 와서는 모두가 다 온 가족이 함께 정말 예수님 철저히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큰 역경, 또 파도,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를 심판하기 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예수님을 찾고 더욱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파도를 겪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 너무 겁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겁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직 닥치지도 않은 문제들을 걱정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경을 깨우고 예수님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